안녕하세요, 우장입니다. 오래간만에 펌웨어 업데이트 관련 영상을 공유해드릴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펌웨어 관련 영상을 올리고 여러 번의 업데이트가 있긴 했지만 기능 면에서는 크게 향상된 게 없어서 영상을 따로 만들진 않았는데요. 이번 업데이트에도 자율주행 관련 기능 향상은 없었지만 예전부터 있었으면 하는 편리한 기능이 추가되긴 했습니다. 펌웨어 버전은 2020-32.3이고 릴리즈 노트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이는 내용은 테슬라 파워월을 설치한 분들에게만 해당되는데요. 정전이 났을 경우 테슬라가 파워월 시스템과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충전을 멈추거나 속도를 낮추어서 집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게 해줍니다. 태양광 패널을 이용해 파워월에 에너지 충전하고 집이나 전기차 충전을 하는 친환경적인 시스템이 많이 증가하곤 있지만 설치비가 아직 비싼 편이라 접근성이 좋지 않은 것 같아 조금 아쉽긴 합니다. 작년에 테슬라가 솔러루프 렌트 프로그램을 공개했는데 이게 좀 상용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업데이트 내용은 차량 열림 상태를 알려주는 알림이 추가되었습니다. 프렁크, 트렁크 또는 문이 하차한 후에도 10분 동안 열려 있으면 모바일 알림으로 알려줍니다. 잠금장치 세팅에 들어가셔서 차량 열림 상태 알림을 꺼줄 수도 있고 도어만 설정을 해주거나 도어 및 윈도우로 바꿔줄 수도 있습니다. 집 주소가 설정이 되어 있고 집 제외 옵션을 켜주시면 그땐 열려 있어도 알림을 따로 보내주진 않습니다. 프렁크를 열고 문을 잠근 후 알림이 오나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10분이 살짝 지나서 프렁크가 열려있다고 알림이 왔습니다. 파워 프렁크가 아니기 때문에 모바일 앱에서는 직접 닫을 순 없지만 만약 윈도우가 열려져 있을 경우 모바일 앱 컨트롤 페이지로 가셔서 닫아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잠금 시 윈도우 닫기 기능입니다. 저도 창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주차한 적이 여러 번 있었는데 이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시면 차량 잠금 즉시 모든 윈도우를 올려줍니다. 이것도 잠금 세팅 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잠금 시 윈도우 닫기 기능을 켜주셔야 합니다. 내쪽 창문을 조금씩 열어놓고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핸드폰을 열쇠로 사용하고 있고 워커웨이 도어 잠금 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차에서 일정 거리 떨어지면 자동으로 문이 잠기는데 이때 윈도우도 다 닫아줍니다. 키팝이나 카드키를 사용할 때도 문을 잠그는 즉시 윈도우도 올라갑니다. 이번에 알림 기록 페이지가 생겼습니다. 예전에 받았던 주의사항 메시지를 리스트로 볼 수 있게 만들어준 건데요. 정비 페이지에 가셔서 알림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전 알림들을 보여줍니다. 이 기능에서 좋은 건 어떤 알림에서는 화살표가 있는데 이걸 눌러주시면 바로 매뉴얼 페이지를 열어줘서 왜 이런 알림이 떴는지 해결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는 게 참 편리했습니다. 또 새로운 기능이 추가되면 다시 영상 공유하겠습니다. 이번 영상 괜찮으셨다면 라이크 해주시고요.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게 구독도 부탁드릴게요. See ya!